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강한 자가 좁은 문을 발견한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 이스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자,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나의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강하신데 그 예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강하시다. 자, 우리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삼낮삼밤을 말씀하실 때이 삼낮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한데, 삼낮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큰 지혜이다. 자,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큰 지혜가 삼낮삼밤에 들어있다. 자,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좁은 문을 발견하려면 강한 자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이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큰 지혜가 삼낮삼밤 땅속에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유일무이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역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 자, 올리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적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구원 얻은 자가 적었으니 8명뿐이라. 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 때에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인자의 때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 삼낮삼밤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자가 숫자가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구원 얻은 자가 적었으니 8명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현 기독교단이 25억이죠. 근데 이 25억 중에서 구원 얻게 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사야서 8장 14절에도 나타나 있고,
시편 91편 1절과 12절에도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여호와께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반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죠? 이 악한 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근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믿고 좁은 길을 발견하고 영생으로 들어갈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외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유일한 영생의 길, 삼라삼밤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길,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 전심전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